얼마 전에 구매한 알곡을 되게 오랜만에 냉장고에서 뜯었거든요. 생각보다 먼지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또 세균들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이 알곡을 먹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에 한번 씻어보고 아이들을 그냥 줘도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물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물에 넣어도 먹으려나? 물에 넣으면 여기 물에 말아서 먹어볼래? 먹고 있는 알곡들도 한번 같이 씻어볼게요. 어떤 사료가 좀 깨끗할까? 먹을 때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어떤 게 좀 더 골고루 들어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공주야. 하지만 태지가! 야! 실험하려고 퍼놨더니 아주 부패야 부패. 종류별로 다 먹어 돌아다니면서. 태지가 부패 차려놨어? 엄마 지금 이거 실험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물을 씻으라고 물 받았더니 공주야 물 먹으면 어떡해. 와 근데 굉장히 좀 깨끗한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난 이 정도면 굳이 세척사료 안 먹여도 이 사료는 굉장히 좀 믿을만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료는 확실히 껍질을 한번 깠었던 건지 가루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지저분한 먼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료는 첫 번째 사료랑 같은 브랜드인데 그렇게 지저분한 느낌은 안 들어요. 네 번째입니다. 약간 먼지가 조금 보이긴 했었는데 과일이 많은 사료여가지고 밑에 많이 과일이 가라앉았어요. 닦아내고 이렇게 버렸는데도 물이 아주 지저분하지 않아요. 마지막 사료는 많이 좀 탁하고 확실히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교적 제가 구매했었던 사료는 거의 다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아이들 사료를 구매하실 때 먼지나 유통기한, 기름의 점내 같은 게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판 오픈 전 됐네.